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다섯째 주 시장 뉴스 이은아입니다. 당진시가 스마트팜 교육특성화 대학인 연암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이날 협약으로시는 연암대학교와 실습형 스마트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지난해 농식품부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으로 지정된 연암대학교는 귀농귀촌과 후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등 실습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시는 2020년까지 성문면 3할이 이뤄내 연동형 온실 두 곳을 갖춘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곳에 청년농업인들을 유입해 창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국토정정책과 연계한 지방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 방안에 나섰습니다. 시는 김홍장 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갖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9개의 중앙단위계획과 제4차 충남종합계획, 충남도로건설관리계획 등 5개의 충남도 단위계획과 함께 충남도가 발굴한 33개의 2020년 시책사업에 대한 시현안과 정책사업의 접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날 보고된 부서별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 국가와 도 단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충남도 시책과 연계해 주요 현안의 국토비 확보와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소아아동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손잡고 주말 취약 시간대 진료를 확대 실시합니다. 이에 시는 가나다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문소아 청소년과 의원 등 지역 내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네 곳과 함께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번에 따라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말 진료 확대에 대해서는 이달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건소는 이용자 수등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내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웅장 당진시장이 서울에서 열린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도시대표로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대응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김 시장은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저지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해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부가적인 혜택이 발생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였지만 시민의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지방정부 최초로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 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웅장 당진시장이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면담하고 당진시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시장은 시의 현안 문제인 삽교 수질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청양군과 예산군, 홍성군 등 인근 시군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공동 참여의 뜻을 밝혔으며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현대제철이 당진 지역 학생들을 위해 50억 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당진장학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내년부터 10년간 해마다 5억 원씩 장학금을 지정 기탁해 당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한 남이응 장군 문화제가 대오지면 충장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이응 장군 전통무예재연과 시조공연, 학생 미술실기 대회, 남이응 장군 행렬 재연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남이응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제4회 독서문화축제가 시립중앙도서관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책으로 꿈꾸는 당진,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이란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각계각층의 독서 관련 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 페스티벌로 열려 독후 감상화 대회와 독서 OX 퀴즈, 동화구연 대회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운영됐습니다. 또 임지영 이해숙 작가의 영혼을 파는 가게 북콘서트, 독서 동아리 추천 도서 전시 등을 기획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제10회 당진 국화전시회가 이달 26일 개막해 11월 3일까지로 당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국화꽃동산과 분재작 전시, 핑크뮬리 등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꽃과 함께 다양한 연계행사도 진행될 예정으로 나들이의 계절 가을, 가족들과 함께 국화향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국화전시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진시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기념행사가 11월 6일 당진 문예회전당에서 개최됩니다. 당일 주요 행사로 시내 횃불행진이 진행될 예정으로 광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전신을 되새기기 위해 열릴 이번 기념행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